프로축구 K리그 2위인 대전 하나시티즌이 어제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아산 FC와의 충청권 더비 매치에서 2대 1 역전승을 거두며 홈 23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 K리그 역대 최다 타이기록을 세웠습니다. 대전 하나시티즌은 이날 아산의 페널티킥 선제골을 내줬지만 카이저와 밀리안의 연속골로 역전해 짜릿한 승리를 거뒀고 리그 2위로 도약하며 일부 승격의 꿈을 이어갔습니다.